나진다. 오늘은 전래동아리 이거 읽을게요. 이 전래동아의 이야기는 내가 진짜 옹고집이라는 이야기예요. 이거 읽을게요. 내가 진짜 옹고집. 어느 마리에 욕심 많은 심술궂은 구두쇠 옹고집이 살고 있었답니다. 어느 날 아기 중이 옹고집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. 옹고집은 못하게 두드리면 대낮감에서 서 있는 아기 중의 머리를 냅다 때리며 말했어요. 땅콩하란 아기 중아, 우리 집에 너한테 주간 쌀이 한 줄도 없으니 섞어자! 나쁘네요, 이 사람. 벌이 받겠죠? 아기 중는 머리를 감싸주고 울면서 절로 돌아왔습니다. 아기 중이 말했습니다. 큰 스님은 옹고집을 찾으러 보기로 했어요. 다음에 또다시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닥 소리를 들은 옹고집은 벌컥 가리는 목동을 들고 나와 큰 스님한테 물을 쫙 뿌렸어요. 이번엔 늙은 중이 왔네?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? 공고집는 이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겠구나. 큰 스님은 허수아비를 만들고 주머니를 외웠어요. 그리고 허수아비가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변했어요. 옹고집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변했어요. 가짜 옹고집아, 가서 진짜 옹고집을 버릇을 고쳐주어라. 큰 스님이 말한 대로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 집으로 갔어요. 옹고집은 두 명이 된 것을 보고 쇠국들이 깜짝 놀라 사또를 찾아갔어요. 너희들이 서로 진짜 옹고집이라고 우기니 할 수 없다. 너희 집에서 밥그릇이 몇 개 있니 말해보아라. 24개 있습니다. 진짜 옹고집은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나 가짜 옹고집은 이렇게 말했어요. 오늘 아침 한 개께서 23개가 있습니다. 사또는 밥그릇을 세어보니 지향각기 23개였어요. 진짜 옹고집은 그 길로 쫓겨나 알거지가 되었답니다. 진짜 옹고집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요.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동안 정말 못되게 살아왔구나. 진짜 옹고집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때 어디선가 큰 스님이 나타났어요. 스님,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. 큰 스님은 진짜 옹고집을 짐승으로 묻힌 것을 알았어요. 이 무더기 가지고 가서 가짜 옹고집 머리에 붙이거라. 진짜 옹고집은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들어가 가짜 옹고집의 이마에 부적을 붙였어요. 그러나 가짜 옹고집은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. 그 후 진짜 옹고집은 착한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주며 살았답니다. 끝! 오늘은
진짜 내가 진짜 온 곳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? 좋았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.